콩 받을 때만 된 비밀이다. 비밀이다 진짜 비밀. 아 일단 고자질하게 올게. 원래는 잘 들었거든? 대기만족이 되는 줄 알아. 대기만족이 아닌데. 다음에 이거 할래? 콩 방송 들어도 음식 있어. 먹고 싶은 거 어디 있어? 똑같은 걸로. 나 얼마 안 먹을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어제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제 야식을 드셔가지고 아침에 이제 급하게 좀 오시라고 연락을 좀 보내드렸어요. 사진 어제 이렇게. 와, 뭐야 이거? 맥주도 먹었네? 이거 치킨인가? 네, 어제 사실 거의 다 드시고 주무셔가지고 급하게 오시라고 연락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아직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한번 가보실까요? 얘기하면은 좀 운동하고 내려드릴게. 안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어 그래요? 그냥 거짓말 치면서 쌤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운동하고 형씨 나랑 지금 1대 면담 해야겠어. 제이님부터 무슨 면담 그래? 면담 해야겠어. 사진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거 피디님들이 먹고 찍은 거 그것이 거예요? 먹고 싶었다. 저희 뭐하고 찍은 거 같은데요? 자, 피디님 이거는 자고 있는 맥주는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뭐 시킨 거예요? 이거 약간 닭발인 거 같고 이거 초밥 이거는 치킨 닭껍질. 아 닭껍질. 와 네. 그렇게 보이네요 쌤. 라면 안 먹었어요? 오늘 10세트 할 건데, 타바타 10세트 할 건데, 그러면 내가 한 세트 빼줄게. 솔직히 말해. 먹자고 한 사람. 사람 1번. 먹자고 한 사람. 2번. 많이 먹은 사람. 먹었다고 하면, 제이가 먹자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 아닌가?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먹었잖아. 제이가 맥주를 먹는 거 선나 먹긴 그렇지, 했지. 그렇지. 그렇지. 얘는 맥주 혼자 먹었잖아. 걔가. 제일 많이 먹은 사람, 재현님. 재현님은 거의 반 포기 상태예요. 재현님은. 우동생 나오세요. 다이어트 우동생. 누가 제일 많이 먹은 거 같냐고 물어보셨어. 그래서? 보이는 대로 얘기했어. 뭐라고? 누워있는데 배가 엄청나게 부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제일 많이 먹었냐 근데? 야 청재열
나는 술을 안 먹었잖아. 야 정지열. 응? 근데 먹자고 급발진한 게 박현수 아니야? 이게 현수 없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까지 진짜 안 하는데 걔 마지막에 고삐 풀려가지고 끝까지 거기 붙어있던 거 봐봐. 박현수가 제일 늦게까지 먹었어. 박현수 최순실. 야 솔직히 나는 우발적인 거였어. 대신 덩치가 커가지고 많이 먹은 거야. 잠깐 정신을 끄는 잠깐 놓았다. 어떻게 보면 너는 우발적 범죄야. 그래. 근데 현수가 뭐야? 현수 끝까지 있었잖아. 끝까지 열받아서 종재열은 왕 이렇게 먹은 거고 현수는 그냥 씨발 새끼 이러면서 계속 먹은 거야. 그렇지.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쁜 건 박현수야. 죽기 전까지? 제일 나쁜 건. 나 사람 감기 높은 거야. 많이 먹은 사람 정신이 저 아무도 안 했어요. 아시죠? 정말 방송을 위해서 먹고 싶지도 않고 먹는데 힘들고 아 연어! 혜택도 당했다. 맞아요. 협박을 당했어요. 기룡 씨한테. 더해야 된다고. 먹었다고 해. 나는, 뭐야 이게. 나는 근데 여기서나 이러지. 현서, 제이, 정주열 먹었다는 얘기 절대 안 해. 그러면 너 혼자 먹었다고 그럴 거야?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먹방 틀었고요. 제가 먹자고 했고요. 제가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애들은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입씩 그냥 먹었을 뿐이고요. 저를 벌어야 주십시오. 야 반에서 누가 화분을 깨뜨렸어. 눈 감고 누가인지 손을 들어. 근데 반 전체가 손 들어. 선생님 처음 못해. 감동해. 야 브라보. 근데 얘가 했어요 얘가 했어요 이러면 다 이게 못나 보이지. 팩트를 왜 말하냐고. 알아 우리 아이들도 누가 화분을 깼는지 팩트를 알아 우리 아이들도. 근데 왜 손을 들었겠어. 왜냐 깨뜨린 친구가 일진이니까. 저희 진짜 안 먹었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 왜 안 믿어주세요. 주도사 기동님 맞죠? 아니 저는 좀 피해자예요.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중이구나. 아 할로윈이라고. 아니 이게 코스프레 할로윈 벌써 하는 거예요? 코스프레라고 그렇게 색안경 끼시면 진짜 어쩔 수는 없는데 어떤 코스프레? 선생님이 진짜 크리에이터가 안 열린 시절이라서 모르실 텐데 그쪽 모르죠. 배우는 단계 카메라 가입 음식이 있어요. 네. 다이어트 컨텐츠 하고 있고 저는 진짜 억지로 먹어야 돼요. 눈빛이 거지 거짓인 거. 예? 눈빛이 거지. 눈빛이 거지 같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했어? 눈빛이 거지 같아요. 거지. 선생님 제 말 한번 집중해. 사연에 한번 집중해 주세요. 좀 저희 감정에 한번 동화 좀 해주세요. 선생님 좀 미칠 것 같아요. 제가 BTA가 공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동화를 좀 해주세요. 자, 한 번 더 질문. 주동자. 주동자. 공기동. 많이 먹은 자. 계속. 많이 먹은 사람. 박현수요? 많이 먹은 사람. 어디서 물어봐요, 박현수라니까.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진짜 정재열 너무 많이 먹더라, 무분별하게. 진짜 많이 먹어. 근데 재열이는 못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좀 돼지 같은 거지, 재열이. 여기선 돼지가 못된 세상이야. 아, 그래? 그럼 재열이 존나 못됐지. 초밥 12피스 중에 11피스 먹은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심했지. 진짜 너무 손 넘어, 지금. 그러니까. 빨리 먹어. 가난해서 그래 어렸을 때 쫓겨다녀가지고 하여튼 뭐 나는 내가 먹었다고 그럴 거야 그냥. 그러니까 누가 먹었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아. 공범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죽인 거지. 근데 제가 죽였습니다. 얘네들은 무고합니다. 역시 수장이야. 난 그렇게 얘기해 내 성격엔. 알잖아 내 책임감. 먹방을 우리가 봤어요 다 같이. 그랬는데 다 같이 너무 먹고 싶은데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가 시켜줬어요. 근데 저는 왜 시켰냐? 그냥 계란이랑 먹고 싶은데 네? 나 사오기가 너무 귀찮았어요. 계란찜을 시켰는데 닭발이 같이 온 거예요 첫 번째. 네? 저 계란찜을 먹고 애들이 닭발을 먹더라고요. 계란찜은 그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계란찜을 시키려고 닭발을 같이 시킨 거죠 어쩔 수 없이.
계란 먹고 싶어. 단백질 어제 운동했으니까 단백질 먹어야 돼서. 그러니까 두 번째 다음 얘기할게요. 닭가슴살이 있는데 얼어 있어가지고 그 데우기가 귀찮아서 닭가슴살 시켰어요. 치킨? 네. 저는 거기서 닭가슴살 먹고 있는데 애들이 닭다리를 주워 먹더라고요. 진짜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저는. 야, 제가 먹었다고요. 제가 먹었다고요. 그냥 그만하세요. 제가 먹었다고요. 이래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야, 왜 그래? 내가 지금 다 내가 먹었다고 지금 질문. 아니야, 내가 했다니까. 아 잠깐 나가봐. 내가 짊어지고 있어서. 짊어지고 있었어? 응. 내가 진짜 다 해. 내가 다 못했어 내가. 수원이 좋아한다. 응. 가봐. 세이 닭발, 닭껍질, 치킨, 주먹밥 다 먹었는데 세이. 현소, 닭껍질, 닭발, 치킨, 사시미, 육회. 아 현소가 내 그런 얘기를 했다. 야 나 육회 맛을 이제 안 것 같아. 나 점점 육회 맛을 알아가는 것 같아. 정재열은 걔 미친놈이었어요. 정재열은 그냥 미친놈이었어요. 난 못 먹겠어. 끝까지 먹어. 밥 현소. 그 와중에 술 먹은 사람 강지. 제일 많이 먹은 사람 정재열. 제일 안 먹었다. 안 먹은 사람. 선생님 딱 이제 개인 면담을 다 했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걸 딱 1등 제일 나쁜 사람 정재현.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안 들어. 대화가 다 궁금하죠.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공감 못하죠. MBTI가 그게 아니래. 종합해본 결과 2등 나쁜 사람. 2등은 야 여자애들 진짜. 아 여자는 여자 편이구나. 그냥 우리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누가 제일 배신을 많이 했어요 좀? 윤영이 봤을 때 누가 제일 좀 그 배신이 심했어? 배신이요? 응. 아무래도 근데 기동님 그게 아니야. 너 씨발 너 진짜 뭐라 했냐? 너 리더의 품격을 보여준다며. 나 믿었다. 리더 품격 이뤘다. 다 같이 10세트 넘게 해야겠네, 그쵸? 빼주신다면서요? 빼주신다 했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왜 한 거예요, 진짜? 네? 그냥 궁금해서. 한 사람이 동작을 안 하면 나머지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엉덩이 맞추는 거. 4, 3, 2, 1, 끝!